이번에는 하드디스크를 장착해 볼 겁니다. 지금 이번에 지금 하드디스크를 장착하면 되는데요. 지금 하드디스크가 있고 이걸 좀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하드디스크 좀 쉽게 장착하기 위해서 지금 가이드 같은 게 있네요. 이렇게 가이드 같은 게 있는데 지금 하나는 A라고 써 있고요. L이라고 써서 지금 왼쪽에 써 있고 하나는 R이라고 써 있어서 오른쪽이라고 써 있습니다. 근데 단자가 이쪽으로 오도록 장착하는 게 아니라 좀 선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장착됩니다.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도 되어 있고요. 그러니까 단자가 뒤로 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잡고 이 부분을 이렇게 장착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 L이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위에다가 보면은 여기 볼트 두 개가 있는데 홈 두 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도 지금 보면 뭔가 튀어나온 게 지금 두 개 있습니다. 지금 L자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지금 이 부분 장착되도록 이렇게 끼웁니다. 그러니까 볼트를 따로 쓸 필요는 없고요. 그냥 이렇게 끼웁니다. 끼우면 장착이 됐죠. 오른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보면은 방향 맞춰서 꽂아줍니다. 그냥. 네. 꽂아주면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 지금 장착이 완료가 됐고요. 이 상태로 그냥 여기다 지금 밀어 넣으면 그냥 쏙 하고 딱딱하고 지금 들어갑니다.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하드디스크 장착이 완료가 됐고요. 이 상태에서 지금 뒤쪽에다가 지금 케이블을 실제로 연결해야 됩니다. 그래서 메인보드 박스를 보면은 이렇게 SATA 케이블이 있는데요.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. 보시면 열어보면 두 개가 들었네요. 지금 하드디스크 하나를 연결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쓸 겁니다. 지금 계속 이 케이블 쓸 건데 일단 이걸 뒤집습니다. 뒤집어 돌려서 이 부분에 보면 여기도 또 손나다가 있는데 이 위에도 있고 지금 위에도 있고 두 개 있는데 이 부분 풉니다. 측면 한쪽을 더 열기 위해서 지금 한 거고요. 이 부분도 빼고요. 이것도 볼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 곳에 두고요. 이 측면 부분을 뺍니다. 그래서 뺍니다. 이렇게 해서 가져보면은 지금 이제 하드디스크 뒤쪽 부분이 보이죠? 이 부분. 이 부분에 지금 아까 지금 SATA 케이블을 연결합니다. 하드디스크 뒤쪽을 보면 이 부분 다시 가져와서 이걸 보죠. 뒤쪽을 보면 하나는 좀 짧은 게 있고요. 좀 짧은 단자가 하나 있고 기역자로 된 짧은 단자가 있고 하나 긴 게 있습니다. 긴 부분이 전원, 짧은 부분이 데이터 케이블 부분입니다. 지금 이 부분에 이걸 연결할 겁니다. 짧은 거. 여기 길이가 짧죠? 이 길이 짧은데 기역자 모양이 되는데 여기도 잘 보시면은 기역자 모양이 됐죠? 기역자가 되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맞춰서 끼우면 됩니다. 그러니까 모양 맞춰서 이렇게 꼽는, 이렇게 꽂으면 되겠죠? 이렇게. 이걸 똑같이 이 안쪽도 이렇게 꽂아줍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으면 딱 하나 걸리죠. 네. 이 케이블은 다시 메인보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넣어둡니다. 이렇게 넣어둡니다. 다 뒤집어서 이건 장착할 거고요. 이렇게 넣어두고요. 지금 이렇게 많은 케이블도 있는데 이것 중에 지금 보면 SATA 케이블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거 이 부분 이거 보면 이거 좀 길죠. 이것도 근데 이것도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. 기역자로 이렇게.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, 이 부분을 하드디스크 뒤에 보면은, 예, 긴 부분 있죠, 긴 부분. 이것도 기역자로 되어 있죠. 한쪽이, 그러니까 모양을 둔 겁니다.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꽂아야 되는지, 뒤집어 꽂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, 이 기역자가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겁니다. 지금 보면 방향이 맞죠. 이렇게 꽂으면 꽂아질 겁니다. 근데, 뒤집어서 꽂으면,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. 모양이 안 맞으니까 안 들어갑니다. 예, 그것도 맞춰서 이 부분은 지금 연결시켜줍니다. 하드디스크 뒤쪽 부분에 연결시켜줍니다. 이렇게 하면 하드디스크 장착이 완료가 되었고요. 정면을 다시 돌려서 보면은 네, 이런 모양이 됩니다. 지금 하드디스크 장착이 됐죠. 다음에 만약에 선을 분리를 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케이스 양쪽을 다 여긴 열어야 됩니다. 예, 열어야 되는데 일단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하드디스크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.